자, 안녕하세요. 박상봉입니다. 자, 오늘은 CRX 15FL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명은 CRX 15FL. 자, 1.5톤을 적재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냉동형으로 해서, 냉동형 옵션으로 해서 출고된 모델이죠. 그 냉동형을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창고에 쓸 때 유압류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어서 작동이 안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일이라든지 스위치 주위에 히트를 달아놨습니다. 오일은 냉동형 오일을 사용했고요. 자, 일단 한번 외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입니다. 운전석에 보시면은, 자, 운전석에 페달이 있습니다. 페달. 이거는 브레이크 스위치입니다. 브레이크 페달. 자, 이거 페달을 밝아야지 헤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놓으면 브레이크가 파킹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자, 밟아야지만 브레이크가 해제되고, 떼면 브레이크가 작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작은 페달은 배터리를 리무브 할 때, 배터리를 앞으로 빼낼 때, 눌러서 리치를 밀면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명판과 경고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 스위치를 딱 키게 되면, 자, 디스플레이가 딱 들어오게끔 되어 있죠. 자, 요거는 디스플레이, 요거는 경광등, 작업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핸들, 자, 조향 핸들, 자, 핸들을 돌리면 핸들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거잭,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보조장치들을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유압류 보충 탱크입니다. 유압류가 어떻게 샜거나 부족할 때, 여기 열어가지고 유압류를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레버가 4개가 있습니다. 자, 리프트, 자, 리프트 레버, 자, 틸트, 자, 그 다음에 이 차는 옵션으로 포크 포지셔너 달려 있습니다. 이건 옵션 장치, 포크 포지셔너. 자, 포크 포지셔너 앞에서 포크가 움직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리치. 당겼다가 밀었다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악셀레이터 레버, 후진, 전진.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지금, 브레이크를 해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장비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진, 후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비상 차단 스위치. 이렇게 딱 누르면 되면,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 한번 붙여주세요. 누르게 되면,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74번 드라이브 쇼트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차량이 전후진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제할 때는, 비상 차단 스위치를 해제할 때는 오른쪽으로 딱 돌리시면 비상 차단 스위치가 해제되면서 라인 컨택트가 딱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빵빵이가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자, 됐고.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자, 이쪽에 배터리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 이쪽에 커버를 이시게 되면 이제 제어 장치. 자, 카바를 주시게 되면, 자, 예, 메인 컨트롤 밸브, EPS 컨트롤러, 휴즈박스, 그 다음에 주행 컨트롤러, 유아 컨트롤러, 요렇게, 냉각팬, 요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마스트. 자, 이 차는 3단 마스트 옵션을 장착했죠. 3단 마스트에 지금 7m까지 올라갈 수 있는 3단의 7000 마스트입니다. 3단의 7000 마스트. 그 다음에 여기는 캐리지. 이 차는 아까 옵션을 달았기 때문에 포크 포지셔너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가 좌우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배터리를 한번 빼볼게요. 자, 배터리를 뺄 때는 일단 리치를 먼저 최대한 당기셔야 됩니다. 나오세요. 자, 리치를 최대한 끝까지 당긴 다음에, 자, 리치가 끝까지 온 다음에 여기 운전석에 있는 배터리 리무브 페달을 밟은 다음에 리치를 밀게 되면 배터리 같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가 지금 끌려 나오죠. 이렇게 지금 배터리가 끌려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이 상태에서 이제 배터리를 이제 정유수를 보충하시고 점검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건 새 차기 때문에 뭐 정유수가 다 들어와 있겠죠. 자,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되고, 다시 배터리를 넣을 때는 그냥 이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그냥 리치를 쭉 안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쭉 넣으시면 딱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넣은 상태에서 페달에 발을 떼시고 다시 리치를 밀게 되면, 자, 이제 배터리가 안 딸려 나오고 마스트만 이렇게 딸려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안에 보시게 되면, 커버를 여시게 되면, 자, 이쪽 부분이 이제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페달을 밟으면 여기가 드럼이 벌어지면서 이 드럼을 해제하고 떼게 되면 라이닝을 딱 이 패드가 물어서 파킹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해제, 밟으면 작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행 모터가 되겠습니다. 주행 모터하고 드라이브 유닛하고 드라이브 휠,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유압 모터 밑에는 이제 유압 펌프가 당연히 달려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각 부에, 여기 그리스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직접 연결해서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다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리스를 주시면 각 부에 작동 부위에 그리스가 들어갈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EPS 모터, 그래서 우리가 핸들을 돌리게 되면 이제 EPS 모터가 사용자의 핸들을 돌리는 양을 감지해서, 여기 보시면은 EPS 스티어링 앵글 센서가 있죠. 여기서 이제 그 각도를 인식하는 스티어링 앵글 센서, 사용자가 핸들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사용자의 핸들에 돌리는 양을 감지를 해서 EPS 컨트롤러가 EPS 모터에 신호를 줘서 이렇게 EPS, 그러니까 수동이 아니라는 얘기죠. 전기 모터로 핸들을 돌린다. 그래서 사용자는 가볍게,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가볍게 돌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EPS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드라이브 휠, 여기 발판 밑에 캐스트 휠이 있습니다. 캐스트 휠. 발판 밑에가 캐스트 휠. 그 다음에 앞쪽에 여기가 보시는 부분이 드라이브 휠, 아, 로드 휠.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로드 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드 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이 이제 오버하이드 가드에는 이제 작업등, 그 다음에 경광등, 그 다음에 후진등. 후진할 때는 이제 후진등.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CRX 모델의 사용 간단한 구조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